집을 떠나 이나즈마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어. 궁핍하고 험한 여정이었지만 천지를 집삼고 만물을 시의 벗으로 삼으니 나름 운치 있더라고. 음악은 그 사람의 마음을 증명해. 용기가 없다면 감미로운 곡을 연주할 수 없어. 진심이 담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없지. 별하늘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본능적인 거야. 거기서 모든 비밀을 읽어낸다면 좋을 텐데. 치르게 부하 오지여, 네가 본 모든 진실로 본 황녀를 위한 길을 내어라. 내가 보지 못한 비루함은 모두 허상일지니. 아가씨의 뜻은 보이지 않는 결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아가자, 잠깐 쉬었다 가자. 이 섬에 먹을 만한 것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자자, 자카르. 이 섬의 신호 테스트는 이미 끝났어. 기계가 순조롭게 작동했으면 좋겠네. 그래, 빨리 다음 섬으로 가자고. 빨리 임무를 끝내고 야영지로 돌아가서 쉬고 싶어. 자카르, 무리하지 말고 저길 봐. 앞에 동굴이 있어. 일단 저기서 잠깐 쉬자. 우와! 아가씨야! 난 괜찮아. 배가 조금 아플 뿐이야. 알았어. 내가 사과 네 개를 찾아왔어. 조금 괜찮아지면 먹어. 하지만 임무는... 괜찮아, 자카르. 임무는 내가 할게. 넌 올라가서 푹 쉬어. 뭐지? 신호 테스트 지점 근처에 추추족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 넌 우리 중에서 가장 많은 명예를 얻은 사람이잖아. 임무에 좀 더 신경 쓸 순 없나? 대체 언제 깨달을 건가, 야코프. 가장 중요한 건 명예, 명예라고! 체프카, 모두의 발목을 잡은 건 사과할게. 하지만 네가 말한 명예에는 전혀 관심 없거든. 젠장, 대체 그 휘장을 어디다 버린 거야? 이렇게 무작정 찾을 수는 없어. 다음 섬으로 가야 해. 야코프를 혼자 둘 순 없어. 아니, 왜 야코프가 안 보이는 거지? 저건 뭐야?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야코프가 통과하고부터 주변의 빛이 차례대로 꺼졌어. 순서는 흰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순인가?